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춘천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024학년도 대입 수능을 하루 앞둔 오늘 수험생 예비소집이 진행됐습니다. 예비소집에서 수험표를 받은 수험생들은 시험장 위치를 확인하고 수험표에 적혀 있는 본인의 선택 과목을 확인했습니다. 수험생은 내일 수능시험에 수험표와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올해 수능시험을 보는 강원도 수험생은 1만 2천 명으로 44개 시험장, 551개 시험실에서 시험을 봅니다.